노비도 상당히 이제 좀 분류가 돼 있어요. 그래서 이 국가 관청에 소속된 노비들을 공노비라 그러고 개인에 예속된 노비들을 사노비. 네. 또 이 사노비는 이제 주인 집에서 출퇴근하는 노비가 있어요. 바깥에 거주한다 해서 외거노비라고 그러고 또 이제 주인 집에 계속 살면서 항상 그 주인 따라다니면서 뒷처리 같은 거 이런 거 해야 되는 노비들을 솔거노비. 이제 그 만덕과 같은 인물은 그 사노비 중에서도 이 솔거노비. 그러니까 이 노비 중에서도 가장 종속적이고 노예적인 그렇지. 삶을 살았던 바로 그런 신분의 인물이었다. 그렇죠. 노비 중에서는 좀 상노비. 노비끼리도 등급이 다 나눠지는군요. 그럼 약간 외거노비 같은 경우에 솔거노비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나요? 그럴 수 있겠죠. 아니 뭐예요 그러면 공익근무위원이 현역을 무시한단 말이에요? 그런 거네. 아, 예전에 있을 때 진짜 저도 뭐 현역으로 있지만 출퇴근하는 네. 방이 진짜 부러웠습니다. 진짜 부러웠죠. PX병들. 근데 그 노비들의 반란하면 사실 서양은 그 스파르타쿠스라고 해서 검투사 네, 굉장히 유명하잖아요. 뭐 영화로도 나오고 뭐 드라마로도 나오고 연전 연승에 막 근육질에 막 섹시하고 이래가지고 만적은 상대적으로 좀 너무 소홀한 게 아닌가 우리 쪽에서는 잘 모르기도 하고 좀 섭섭하긴 한데 약간 만적도 약간 좀 스파르타쿠스처럼 좀 이렇게 나와있으면 좀 그래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 그쵸, 건데 왕자도 좀 이렇게 네. 보여주고 아마 이 네. 드라마가 추노하기 전에 해서 그래요. 추노한 다음에 했으면 맞아요. 다 이렇게 네. 장혁 좀 만들어 놨으면 만족 팬클럽도 생겼을 거예요. 아하. KBS